이런 가운데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캠프 이름을 더문캠이라고 지었습니다. 마스코트는 곰이고 이 특전사 군복을 입고 착검한 총을 든 문 전 대표 사진을 로고 이미지로 내세웠습니다. 홍보 전문가 손혜원 의원 손을 거쳤다는데 이 발표하자마자 동물학대 그리고 5.18 진압 공수부대를 연상시킨다는 논란에 휘말렸습니다. 최지원 기자입니다. 문재인 전 대표 대선 캠프가 공개한 홍보 동영상입니다. 더 강해졌다는 의미의 더와 문재인의 문, 그리고 캠프의 약자 캠을 따서 더문캠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. 문을 뒤집으면 곰이 돼 마스코트는 곰으로 정했습니다. 사자가 공격을 하다가 살짝 힘이 빠졌을 때 단번에 가서 한 방에 물어뜯어가지고 이겨요. 아, 곰은 강하구나. 마지막까지 가서 결국 이기는 게 곰이구나. 손혜원 의원은 북한이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곰과 사자의 싸움을 붙여 동물 학대 논란이 제기된 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려 논란을 일으켰습니다. 군복을 입고 총칼을 든 문 전 대표의 로고 이미지도 구설에 올랐습니다. 안보 적임자 부각이 목적이었지만 그 안보가 그 뭐라 하는데 전사를 군대를 갔다 오고 그리고 사복고 씨를 패스하고 연수원을 마치고 변호사 생활을 했던 사람한테 빨갱이라는 말을 붙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. 지지자들도 전투복을 입고 살상 도구를 든 이미지는 보수층 표심을 위한 것이냐며 평화 통일을 주장하는 문 전 대표와는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제기했습니다. 총칼에 얼룩무늬 군복이 5.18 당시 광주에 진입한 특전사를 연상시킨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. TV조선 최지원입니다.